오늘도 동호회 먹방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뭐 별거 없어요. 먹으면서 대화하고 뭐 그러는 거죠. 오늘도 역시 이제 뭐 가난한 동호는 컵라면을 먹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당면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팔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유일해요. 당면에 이제 라면에 짭짤한 맛이 들어있는. 이게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광고를 이상하게 해서. 근데 요즘 이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아하고 이제 군침이 돌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이마트에서 하는 간단한 이제 베이커리죠. 이제 싼 가장 싼 피자 2,500원짜리. 그리고 이거는 알로에라고 해요. 알로에 농축했는데 인도네시아 어쩌고저쩌고. 저번에 먹었더니 조금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을 좀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비타민 이제 D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대충 그럴 거네요. 이제 물 따라놓고 해야겠죠? 잠시 얹혀놓고. 이제 물을 따라왔는데 3분이라고 하네요. 대충 끓으면 먹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의외로 이런 것도 이제 엄청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들이 이제 만든다고 했죠. 엘리트들만 뽑아서 만드는 거죠. 그냥 저희는 그냥 라면이니 하지만 좀덜 짜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게 만들면 좋은데 아쉽게 그런 라면은 많이 없어요. 비싸거나 그런 라면 또 비싸. 싸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무조건 무슨 플러스가 들어가면 비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3분 기다리면 되겠죠? 뭐 기다린 동안 이런 노란 파란 음료수를 까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싸서 샀어요. 싸고 제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파인애플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 농축액이라고 하네요. 무슨 농축액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뭐 정제수, 오렌지의 고농축, 고농축인데 0.2이더라구나. 나머지는 그냥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건가 봐요. 소주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술은 아닌 것 같은데 술 사온 거 아니야? 아무튼 쭉 이렇게 됐고 있는 동안 이거 먹으면 되겠죠? 비지엠이 들립니다. 아,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되는데, 전 귀찮아서 그냥 먹어요. 항상 그렇듯이 별거 없죠? 돌려 먹으면 돌려 먹는 맛이 있고,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맛이 있어요. 좀 틀려. 어쩔 땐 돌려 먹고 싶고, 어쩔 땐 그냥 먹고 싶고 그러죠. 서민의 6,000원 행복이죠. 음료수도 배고플 때 누군가 이거 소리 내면 장난 아니죠? 역시 달콤한 그런 맛이에요. 달콤한 맛. 괜찮네요.
달콤한 오렌지 맛? 그런 비슷한 맛이에요. 먹방이니까. 그거 설명 안 했네. 잠시 멈춰놓고. 최근에 제가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나라 진짜 빚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관과 후원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제 돈으로 샀어요. 비타민 D가 햇빛이잖아요. 저희 나라 보니까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서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4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릴 때는 안개가 끼거나 그다음에 햇빛이 많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나라 진짜 혈액을 검사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심지어 그 뭐지? 차도르라고 해서 여자들 이렇게 검은 그 수녀님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비타민 수치가 낮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진짠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니니까 진짜 느껴져요. 비타민 D를 이제 먹고서 더 생각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오다리가 되고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오다리가 된대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쵸?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 건강 비타민 뭐 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뭐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홍보하는 거다, 그쵸? 비타민 먹어봤자 뭐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네요. 진짜 리얼. 아이고. 역시 뜨거워요. 뜨거운 거잘못 먹어서. 괜찮네, 역시. 그래서 딴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달콤한 거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섞어 먹어요. 좀 물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음료수 먹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요즘 또 해야겠다. 멈춰놓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얘기를 더 하자면 진짜로 햇빛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비타민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햇빛이잖아요. 일상적으로 햇빛을 본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온단 말이야. 학생들 마찬가지고 주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건물 안에서 생활하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부족한 거야. 저희 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IT 강국도 아닌데 일단 IT 강국이라고 하니까 잠시 멈춰놓고 얼굴에 묻어서 IT 강국이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건물 안에 있는 저희는 뭔가를 만들고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햇빛을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저희는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이 아니라서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알기 쉽게 그 햇빛을 많이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백인 기준이야. 걔네들은 피부가 약하고 햇빛을 보면 안 돼요, 많이. 근데 저희는 몽고 민족의 저거잖아요, 후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거지, 알기 쉽게. 비타민이 부족한 거야.
심지어 햇빛을 진짜 전혀 안볼 정도로 차도로를 가리고 있는 여성보다 햇빛 양이 더 부족하니까, 그쵸?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그쵸? 칼슘약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네요. 칼슘약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어떡하냐? 칼슘약만 먹으라 하죠? 전문가가 그래, 진짜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장사꾼들은, 그렇죠? 장사꾼 얘기하면 장사꾼 말이 더 들어. 장을 안 좋을 때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네?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열무라든지 뭐 뿌리 그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요, 전문가가. 그장 고장나서 고치려시는 분이 오히려 두부라든지 국수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걸 드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막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전문가 아니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쵸? 진짜 전문가. 수술하고 그 사람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얘기 듣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해. 그냥 기회를 주지 않아,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얘기하면 그 끝이야. 진짜 전문가는 그렇다니까요. 웃기죠? 저도 몰랐는데.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아요. 아, 이 사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짜인 거예요. 알고 보면. 아, 아쉽다. 얼마 없죠? 근데 이 당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금 먹어야지 맛있어.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 이게 특징이에요. 저희 동네에 이거 잘 하시는 집이 있었는데 많이 안 줘. 그게 맛이야. 그쵸? 희한하죠? 한 줌? 한 덩어리 정도? 많이 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이 틀려. 근데 많이 써도 맛있긴 할것 같아요. 이 집은 너무 많이 있어서. 진짜 아이디어 잘낸것 같아요. 귀엽죠?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던데. 그래서 뭐 라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좋아, 좋아. 귀엽잖아요. 아이고. 잠시 멈춰놓고. 옷에 라면물이 묻었습니다. 아, 옷에 묻을 때는 바로 퐁퐁으로 제거해야지 바로 빨려요. 좀 시간이 지나면 100% 안 지워져요. 심각하죠? 알았다. 예, 끝. 나머지 이거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식약처에서 400 아니
아유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평균 하루.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5천 아유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봐서 이제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4천, 400짜리를 먹어보고 혈액 검사를 해봐. 그러면 이제 괜찮게 나오면 그 정도 드시고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5천 아유를 먹는 거죠. 만 아유까지 있어요. 만 아유 이상 먹지 말아라. 이제 그 권고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만 아유를 먹고서는 그제서야 효과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서는 몸이 어떤지 이렇게 체크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 먹고서는 이거를 같이 음식과 같이 먹으니까 그 부대끼더라고. 머리가 좀 그랬어요. 근데 그냥 빈속에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니까. 좀뭐 그런 거제약 공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좀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제품 솔가라는 제품도 있어요. 솔가라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도 보고 뭐 그러죠? 저희 나라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나라 게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외국 사람인가 내가? 아무튼 저희 나라 거는 잘안 맞고 외국 게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별거 없죠? 비타민 D가 그렇게 부족한지 몰랐어요. 평생 살면서 만약 그거 챙겨 먹었으면 감기 더덜 걸렸겠죠? 아, 그리고 햇빛 알러지 있잖아요. 비염.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코가 비염이 생기면 이제 눈을 감았다가 한 1분이나 40초 정도 세세요. 그 다음에 눈을 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반복해서 비염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제 노하우이기도 하고, 저 이론이기도 해요. 과학적인 이론이죠. 코신경이 이제 눈신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빛이나 LED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블루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뭐, 약이 되는 방송이죠. 아무튼, 뭐, 오늘 먹방 하면서 막, 그쵸? 다 먹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마저 먹고. 잘 먹었습니다.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어떠냐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진해서 그거하지도 않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지 않다 이런 느낌? 기름기가 많으면 먹으면 이제 니글니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걸 먹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저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후기죠. 후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대충 이런 거 음식 먹고 먹방이었죠. 후기는 아직 이제 더 돼봐야지 알겠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별다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먹고 빚 부족하니까 먹는 거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냄새가 좀 있어요. 뭐그 뭐지? 된장 냄새 같은 냄새? 좀
방부제를 들렀나 봐요. 그래도 그런 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 비타민 업체에 얘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뭐 그렇죠? 대충 그러고 오늘은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없으니까 뭐 그렇죠? 저희 나라 그렇게 빚이 부족한 나라인지 몰랐고 대충 그러죠? 별거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야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했어. 그러면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출근하고 내일 하늘을 한번 보면 생각보다 밝지 않다는 걸볼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언제나 이제 밝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특성이 우중충한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땅은 비옥하지만 햇빛이 많이 없던 거죠 생각보다 그렇죠? 대충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